빌런의 위협에서 스마일 아일랜드를 지키고 있는 스마일 메이츠. 어느 날 밤 근처 바다에서 신비한 섬이 떠올랐습니다. 그 섬은 바로 생명의 에너지가 봉인되어 있다고 알려진 전설의 섬. 세상 속 선과 악의 균형을 지키는 생명의 에너지는 그 강력한 힘을 노리는 빌런 때문에 먼 옛날 스마일 메이츠들에 의해 바닷속 깊은 곳에 봉인됐습니다. 전설의 섬이 떠오르자 비니와 미니는 빌런으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기자 비니가 가장 밝은 별을 띄워 메이츠들에게 신호를 보내네요. 그리고 비니의 별을 위즈가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더 많은 경험을 쌓은 메이츠답게 비전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네요. 위즈는 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험의 사다리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더 높은 봉우리에 올라 별의 위치를 확인한 위즈. 위즈는 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됩니다. 위즈가 이를 알려주자 아이노는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메이츠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지도에 정확히 표시합니다. 아이노의 지도를 받은 클루디가 모든 메이츠에게 지도를 공유해주네요. 이번에는 뮤니가 친구들을 불러모읍니다. 모험의 경로와 거점을 다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군요. 드디어 생명의 에너지를 찾기 위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비니가 띄운 별을 따라 이동하던 중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길이 막힌 것일까요? 이때 인투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폭포 뒤에 동굴이 있었군요. 지도를 보니 동굴이 바로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굴이 폭포에 가로막혀 모두 당황해하고 있는 그때, 창의성이 뛰어난 인호가 버섯을 우산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강을 건너기 위해 버섯과 풍선을 융합하기로 합니다. 잠깐만 클루디, 풍선도 있는지 한번 볼게. 풍선과 버섯을 융합한 인호, 이제 폭포를 뚫고 동굴로 갈 수 있겠네요. 위즈, 힘내! 플레임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다시 여정에 박차를 가합니다. 플레임, 잘했어! 메이츠들이 힘을 합쳐 힘든 여정을 헤쳐나갑니다. 임무를 함께 완수하기 위해 듀티가 지친 메이츠를 도와주네요. 드디어 배가 정박해 있는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기 위해 모두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마침내 전설의 섬에 도착했네요. 저 멀리 아주 거대하고 오래된 문이 보입니다. 과연 생명의 에너지는 무사히 봉인되어 있을까요? 다행히 생명의 에너지가 아직 빌런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군요. 이번에도 스마일 메이츠들이 생명의 에너지를 무사히 지켜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어떤 것들을 깨달았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메이츠